CLX의 8부위 운동입니다. 밴드의 가운데 부분을 딛고 올라오세요. 양손을 앞으로 손바닥의 천장을 보고 준비됐나요? 시작!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고요. 팔 앞쪽 부분 올라올 때 호흡. 자, 힘드신 분은요 저희 왼쪽에 선생님 보시고 한 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자,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 흔들리거나 밴드를 툭툭 떨어뜨리거나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초 동안 유지하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자, 두 분 괜찮죠? 자, 웃으면서 신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세 개만 더 할게요. 셋. 자, 마지막. 잘했습니다. 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할게요. 팔 안쪽으로 해서 15초 동안 휴식. 손바닥을 대고 아니면은 엄지손가락을 내려서 쭉 늘려주시면 자, 두 번째 동작이에요. 밴드 가운데 부분 딛고 자, 여러분 왼발을 쑥 빼서 왼쪽 보고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 접었다 펴서 똑같이 이번 뒤로 시작. 자, 항상 저희가 주의할 점은요. 밴드가 움직일 때마다 팔꿈치도 같이 움직이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고정하시고 밴드를 늘렸다 구부렸다 늘렸다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잘 고정이 안 되신 분은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해주시면 괜찮겠죠? 45초 동안 천천히 빨리 하는 것보단 천천히 올라올 때 내쉬고 들여 마시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반대쪽도 해야겠죠? 짝짝이가 안 되려면 반대쪽도 하셔야 돼요. 자세를 바꿔서. 자, 팔 올리고. 자, 뒤꿈치 살짝 들어서 준비. 자, 시작. 접었다, 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치 망치질 하는 것처럼 툭 위쪽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뻗으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서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대로 접어서 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운동하는 부위는 팔 뒤쪽 부분이고요. 여성분들이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 이 동작을 가장 많이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세 개만 더 할게요. 셋, 둘, 하나. 자, 스트레칭으로는 팔을 잡고 그대로 쭉 당겨주세요. 운동한 부위 쪽에 잡고 그대로 팔꿈치를 안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반동쪽 똑같이.